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루카 돈치치나 니콜라 요키치보다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선수 중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샤키로닐은 스테픈 커리가 이미 올타임 탑10 안에 드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잭라비는 시카고와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코비 화이트와 자신들의 18픽을 활용해 트레이드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유타는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를 통해 스타급 자질을 갖춘 선수, 유망주, 그리고 다수의 픽을 얻고 싶어합니다. 애틀랜타는 고베어 영입을 위해 존 콜린스, 클린트 카펠라, 케빈 허더, 그리고 16픽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디안드레 헌터는 이번 여름 애틀랜타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싱 레전드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NBA 구단을 인수하는 데 관심 있다고 하며 이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덴버가 자마이칼 그린을 보내고 오클라호마로부터 30픽을 받아왔습니다. 미네소타가 디안젤로 러셀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는군요. 몬트레즐 헤럴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경찰에게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멤피스가 테일러 젠킨스 감독과 단연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